잠귀.
환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불 환경 강설 제47권 점안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서문을 펴주십시오. 장소와 모습과 시간에 따라 불사를 짓습니다. 불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혹은 아라냐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텅 비고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섬에 머물러서 불사를 짓고 혹은 동산의 숲에 혼자 머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몸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깊은 지혜에 머물러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모든 부처님의 견딜 데 없는 경계에 머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다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몸과 그래서 힘들어 인편으로 교화하기를 쉬지 아니하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심신의 몸으로 일체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몸의 몸과 건달바의 몸과 아수라의 몸과 가르라의 몸과 딘나라의 몸, 마우라가의 몸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의 몸으로 일체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성문의 몸과 독각의 몸과 보살의 몸으로 일체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고요히 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여러 부처님을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여러 보살의 일체 행과 일체 원으로 한 행과 한 원을 삼는다 말하여 혹은 모든 보살의 한 행과 한 원으로 한량없는 행과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부처님의 경계가 곧 세간의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세간의 경계가 곧 부처님의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부처님의 경계가 곧 불사를 짓습니다. 하룻밤을 머물고 혹 반달을 머물고 혹 한 달을 머물고 혹 1년을 머물고 내지 말할 수 없는 법을 머물면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광대한 불사입니다. 불사의 법품이라서 불사를 짓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이렇게 문수선원에서 환경 공부하는 것도 좋은 불사입니다. 첫째, 우리들 자신에게 불사고 또 자신에게 한 불사가 또 이웃에 또는 가까운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게 어떤 파급을 일으켜가지고 또 불사를 짓기도 하고 그렇죠. 그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사사불공, 처처불상 그러죠. 곳곳에 다 불상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하는 일마다 사사불공이다. 하는 일마다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불사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한 어떤 그 정신을 딱 깔고 하면은 전부가 불사지만은 또 그러한 정신이 없고 하면은 뭐 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불사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근본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불사가 됩니다. 처처 불공 사사 불사 곳곳이 다 불상이요. 일마다 전부 불공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특별히 좀 아직도 우리가 크게 그 수행이 되지 못한 입장에서는 불사다 뭐 이런 것을 굳이 또 마음을 내 가지고 어떤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사를 짓는데 마침 이렇게 또 2018년 새해도 됐고 새해 첫 법회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이 법회에 나오시면서 또 법회비 오늘 또 여기 들어오는데 법회비 서로 내려고 그 하느라고 겨우 피해서 올 정도로 그렇게 붐비던데 그런 것들을 알뜰히 우리 저
사무장 보살이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그 통도사 11월 초 하루날 내가 법회를 했는데 화엄경을 무려 3,000권을 또 보시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그 회 여러분들이 내는 보시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내는 거 뭐 또 이거 저기 저 인연 따라서 능력 따라서 그 우리 법공양 통장으로 상당한 그 액수가 들어와요. 그거 전부 해서 그래 이제 작년에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사찰 통두사에다가 무려 화엄경을 3,000권을 보시를 했고 금년에도 또 3,000권을 보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화엄경을 쓰라는 곳이니까 화엄경을 가지고 보시하는 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져가서 보시하니까 좀 속이 조금 뭐 떨떠름해도 아무도 말 못해. 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지 아무도 말 못해. 왜 배 아픈 사람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바른 일하고 좋은 일하고 부처님 일하는데 뭐 그야말로 불쌍하는데 내놓고는 말 못하는 거지. 예. 나는 거기를 황금어장이라고 보죠. 황금어장. 아 화엄경 공부하러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3,000명에서 5,000명까지 그렇게 모여오는 그런 황금어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복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복도 밥 한 그릇 그 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 하고 화엄경 만 원짜리 책 한 그릇 하고 그 밀도의 차이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은 그 무게가 예를 들어서 한 근이라면은 화엄경 한 권의 무게는 그게 100만 근 정도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가운데 전부 밀도가 다 있어요. 저 우주 공간에는 그 아주 작은 건데 주먹만한 건데 수천 킬로그램짜리의 무게를 가진 그런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퍼석돌 같이 하늘에 그냥 이렇게 솜처럼 날아다니는 아주 밀도가 얕은 그런 그 물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시를 해도요, 그 보시 공덕의 밀도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이렇게 고급 공부를 하면은 그러한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돼. 그러한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돼. 보시에도 복을 짓는데도 그 밀도 차이가 엄청나다니까. 그래서 내가 최고급 불교, 제일 수준 높은 이 화엄경 가지고 공부하자고 하고 자나깨나 화엄경 선전하고 어디 가서 법회 초청하면은 무조건 화엄경 몇백 권씩 뭐 그냥 싣고 가서 그렇게 보시를 하고 또 여기 저 부산불교연합회에서 며칠 후에 이제 성도제일날 되면은 이제 승보공양 한다는데 거기도 또 2,000권을 보시하려고 맞춰놨어. 작년도 2,000권 했고 금년도 2,000권. 그 전부 여러분들이 낸 회비하고 개인적으로 또 뭐 그 법공양금이라고 해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 일일이 내가 인사 안 해요. 하지도 못하고 또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그 전부 나는 무서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아가지고 전부 법공양으로 이렇게 회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재산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을걸요. 왜냐? 여러분들이 낸 돈이 설사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한 정성이 있으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아주 밀도 높은 법공양 그것도 화엄경으로 공양했기 때문에 그 회향의 그 무게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 공덕도 또한 상당할 걸로 나는 믿어요. 틀림없습니다.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슬슬 좀 잘 풀린다든지 뭐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2018년 새해가 이제 밝아왔는데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특히 일단 화엄경 공부를 익숙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내 정신에 화엄 사상이 무장이 돼야 돼. 딱 무장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무슨 전쟁터에 나갈 때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하듯이 우리도 그 화엄의 정신을 딱 장착해가지고 인생의 전쟁터에 나간다면은
정말 큰 아주 보람 있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 더욱 그러한 그 마음을 다지시고 여기 이제 마침 그 불사를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그 능력 따라서 또 인연 따라서 또 자기 그 어떤 수준 따라서 얼마든지 불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뭐 내가 하듯이 그렇게 흉내낼 건 아니고 내가 스님들을 강의 때도 항상 법공량 법공량 법공량을 노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은 그 복을 지어도 밀도 높은 복을 짓자. 법을 전해주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공덕이 많다 하는 것을 늘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새해는 보다 더 부처님 법이 널리 좀 퍼졌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합니다. 오늘 공부 본 강의는 36페이지 넘어갔나? 구족방편주 37페이지 그렇네. 예, 39페이지 7 제5 구족방편주부터 할 차례네요. 예.